영원한 생명과 이웃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저느새 더블 선데이 기간인데 다음 주가 초청 주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오후 2시에 이곳에서 그 특별 간증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청년들은 좀 별도로 그 행사를 진행하기는 하는데 다음 주에 못 데리고 오시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그 다다음 주에 여기 이 자리에서 오후 2시에는요 조혜련 집사님 모시고 초청 간증 집회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청년부 행사에 데려오기보다는 그때 데려왔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성인 성도들 좀 어른분들 모셔오고 싶으면 그때 오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좀 그 초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초청하는 거 쉬우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 어렵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봐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너도 교회 오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할지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두렵습니다. 조금 꺼리껴져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날 잘 모르거든요. 저의 진면모를 잘 몰라요. 근데 특히 우리 가족들 있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내 이웃들, 흔히 내 오이코스라고 얘기하는 내 삶의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나를 알기 때문이지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요. 내 이웃, 내 친구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이웃이랑 내 친구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청하기가 어렵죠.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초청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오고요. 여러분이 초청을 가볍게 해도 올 사람은 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여러 명을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한 명도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만 했다면 전 이번 더블 선데이 성공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영생의 비밀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본문에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취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묻습니다. 율법이 뭘 말하니? 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었죠. 율법이 뭐냐고 말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이었던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하면 참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답이 맞았어요. 율법교사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답에 힘을 얻은 이 사람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에게 잘해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통과하는 이 길은요, 아주 유명한 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할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할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흑인, 갱, 칼, 마약, 총, 뭐 이런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팽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리고를 지나는 그 길은요, 강도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누군가가 혼자 지나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죠.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가던 길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들 맞고 있는 거 홀랑 다 뺏기고 옷까지 다 벗겨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옆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한 명 지나가고 레위인이 한 명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여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명은 피해 갔는데 한 명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헌신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요, 당연한 답은 이 사마리아인이요라는 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쉬운 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당시 유대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이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율법교사는 그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간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지만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 묻은 사람을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지나갔던 것은요, 생각보다 그 당대의 사회 안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규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그랬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웃을 지나쳐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규칙을 지키는 것에는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교사는요, 대답을 하는데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싫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대답 후에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의 제자는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또 다른 질문에 답을 주는데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선생과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됨은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누림과 동의어가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율법의 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강력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매우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와 구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행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사랑에 연결된 움직임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살펴보십시오. 율법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제가 성도들, 청년들에게 받는 질문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죄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못인가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뭐 술 마시면 죄인가요? 뭐 담배 피면 죄인가요? 뭐 믿는 사람이랑 뭐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나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질문들에 갖고 있는 동일한 동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질문을 할 때는요, 보통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할 만한 이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랑하고 싶은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율법교사였던 그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진짜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참되게 추구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좋은 약속의 백성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 입장에서는요, 나랑 같이 율법을 잘 배우고 율법에 동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같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신과 삶을 이어서 함께 유익을 주고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었을 겁니다. 이웃과, 여러분, 이 바람은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웃과 사랑의 교제는요, 사실 우리의 기쁨을 크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가 바랬던 이웃은요, 자신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와 대거리를 할 만한, 소위 말해서 수준이 맞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웃이라고 하면 나랑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 그래요, 내가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나랑 좀 수준이 맞는 애들이랑 좀 놀고 싶다, 이런 겁니다.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좀 나눠보고 싶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냥 그런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말고 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대화하면서 고상하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율법교사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꼭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편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웃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웃은요, 이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화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아픈 사람 말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이 도와준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혼혈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합된 종교를 믿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혈통도 섞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해도요,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어울릴 때 여러분 항상 무시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돈이 있었거나 문화적인 우위가 있었거나 종교적인 우위가 있었거나 어떤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유대인은 자기를 무시하는,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방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런 유대인을 도와줬습니다. 강도당한 자기와 자기가 속한 민족을 배척하는 사람에 속한 유대인을 도와준 것이죠.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소외된 계층이었죠.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도울 필요가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집단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은 그 도움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전혀 도울 이유가 없는 유대인인 타인을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나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되기로 결심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도당한 형편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상처를 소독하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까지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태웠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렸을 겁니다. 그 짐승에서 내려서 환자를 태웁니다. 이때까지 타고 있던 자기가 편하게 갖고 있었던 짐승에서 내려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을 맡깁니다. 끝까지는 못 데리고 갔나 봐요.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의 돈을 줍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화폐 기준으로 평범한 건장한 성인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두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틀 품삯이지요. 이 돈을 주면서 주인에게 얘기하죠. 여관 주인에게, 이걸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털어서 그를 살렸지요. 여러분, 이건 무엇으로 기독교는 정의합니까? 사랑이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은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해서요, 제가 좀 이웃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할 만한 이웃은 누구죠? 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뭘 해주라가 아니라요, 어떤 존재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필요 없는 사람에게,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하지만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 필요를 모두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속한 그 사람의 집단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화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할 행동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이 되어 행하라.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교구로는, 목양으로는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부서로는 전도부를 맡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화요일마다 토스트 전도를 하고요. 목요일마다 이제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셨어요. 막 바쁘게 토스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막 하시다가 목사님 목사님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뭐 권사님 부르는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갔어요. 목사님 여기 버스 정류장 뒤에 어떤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 할머니한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날 잡을게요. 가능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가자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도 이번에 또 혼자 갔다 왔는데 다음에 목사님 같이 가요? 얘기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쁘게 전도하고 계신 와중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갔는데 갑자기 차에 가시더니 롤케이크를 하나 들고 오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가요!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빌라 작은 다세대주택이에요. 다세대주택 2층을 갔는데 허름한 집입니다. 벨을 눌렀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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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막 발을 동동 구르시더니 야, 이 할머니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런 거라고 이러면서 전화를 막 누르세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안에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갔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짜 너무 싫은 담배 냄새가 저기서 담배가 쩔어 있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쩔어 있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들어갔는데 딱 이 옆에 있는 그 협탁에 에세가 탁 있고 그 위에 탁 라이터 탁 있고 그죠? TV 소리가 이만큼 올라가 거의 90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계신 거예요.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뒤통수에다 인사했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냐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잘 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알게 된 사실은 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셨고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하고는 관계가 깨어져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께 기도를 해드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케이크를 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거 너무 좋아하죠? 아, 좋다. 다음에 또 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목사님, 저분 영접기도 꼭 하면 좋겠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저기 가게 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토스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분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구청 직원인가요? 직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기 뒤에 어떤 할머니 있는데 혼자 사세요. 교회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권사님께 지나가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권사님이 듣고 같이 찾아간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반찬도 한번 갖다 주고 케이크도 한번 갖다 주고 떡도 한번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나오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양반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래도 죽기 전에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목사님 꼭 전도해 주세요.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아 이게 전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분은요, 그 권사님은요, 그 어르신에게 갈 필요가 없었어요. 가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구청 직원이 교회에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권사님을 찍어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화요일마다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차 하나 들고 토스트 들고. 그리고 그 토스트로 모자라서 자기가 직접 산 선물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 거죠. 왜요? 왜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고 천국에 가야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 기뻐하는 장면을 보며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랑이 그 권사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전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웃의 자리에 기꺼이 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는 당신의 피조물의 경외와 사랑, 찬송을 받기 합당하셨지만 멸시와 천대, 미움과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의 가족이 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용기를 발휘하여 그 사랑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다음에 용기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손을 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그 손을 내미십시오. 아니, 여러분, 내밀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요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 경험에 합당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랑에 그 사람이 사랑으로 반응하면 좋겠지만요, 여러분, 이웃된 곁을 내어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사실은 거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용기입니다.
상처받을, 배신당할, 거절당할 용기인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목양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과 전심을 쏟는데, 그 사랑과 전심을 쏟을 때, 관심을 쏟을 때, 노력을 기울일 때 그에 대한 리워드는 뭘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들로 오는 관심과 사랑일까요?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가르쳐도 제가 가르친 거랑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열심히 말해도 네 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되게 큰 사람이고 품이 넓고 사랑이 많은 자비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기쁨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떤 장소에 놓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야, 너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 여기 채워넣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여기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많은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였고, 여러분 교회에서 돈돈 얘기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더블 선데이 데코를 하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나와서, 주중에 나와서 몇 시간씩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1층에 보면 여러분 포토존 역대급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스티로폼 자르고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경험한 만큼 여러분이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도 되어지십시오. 이웃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행하십시오. 사랑을. 여러분도 전하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을. 그 증인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웃어주는 일,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은요, 함께 웃어줄 뿐만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진짜 내면이 다 변화되지 않아도 잠깐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누가 한 명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실제로 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기다린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설령 이번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사랑의 씨앗에 반드시 열매 맺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 그 이웃의 기쁨을 누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